올 한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한국형 뉴딜. 그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뉴딜인데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에 발맞춰 우리 국토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LX 국토현황 조사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3D 공간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정부나 지자체 단의 정책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대국민 서비스까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한 전 국토의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LX에서 시작되는 미래로 가는 발걸음을 지금 동행해 봅니다. 우리의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LX 공간정보연구원에선 항상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토현황조사 실증사업에서 만들어진 3차원 공간정보 모델입니다. 토지에서 어떤 형태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토현황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현황조사는 국토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는 LX의 핵심 사업입니다. 국토정보를 얻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드론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드론을 통해 얻어지는 전 국토의 데이터는 3D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디지털 국토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LX에선 현재 국토현황조사 실증사업을 양평군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드론을 통해 양평 지역의 공간 정보를 3D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용 드론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봐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프로펠러 달려있는 드론을 회전익 드론이라고 하고, 저희 비행기 모양 닮은 저희 같은 드론을 고정익 드론이라고 합니다. 마치 비행기와 비슷한 형태의 고정익 드론은 배터리 효율이 좋아 장시간 촬영이 필요한 측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저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카메라는 소다 3D 카메라라고 해서 경사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뒤집어진 상태로 이륙을 해가지고 비행 경로에 진입을 하면은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서 경사 촬영까지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촬영 드론은 미리 입력된 경로에 맞춰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정된 경로를 비행하며 모든 사진을 다 찍고 나면 정해진 위치로 착륙하게 됩니다. 첫 스타트 지점에서 선회를 한 다음에 나중에 미션을 이렇게 다 경로를 다 탄 다음에 랜딩이 시작됩니다. 3D 공간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는데요. 지금 드론 촬영은 끝난 상황이고요. 저희가 드론에서 촬영된 사진을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사 촬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지형 사진은 각자 높낮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중첩하여 입체적 공간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X 공간정보연구원은 이렇게 얻어진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붕괴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침수가 났던 면적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사진에서는 저희 LX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입니다. 조금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큰 차이는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측량이나 혹은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예측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공간 정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느 지역에 침수가 일어나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리 대비가 가능해지고 매해 일어나는 자연재해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정보에 AI 기술을 도입해 국토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한눈에 파악 가능한데요.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의 업무를 현장에 사람이 직접 나가 확인하지 않고도 이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토현황 조사를 이용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붙는 데이터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붙어야 되거든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토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거나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선도국가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될 국토현황조사 실증사업. LX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려온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